하는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9월 고용보고서가 정말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고용 증가세가 목격이 됐었는데요. 미국의 고용시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프라이즈였죠. 9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5만 평균대로 연휴가 전분기 15만 개를 크게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 12개월 월 평균 20만 3천 개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고용 쇼크로 불렸던 7월에 일자리 수치도 대폭 상회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8만 9천 개에서 14만 4천 개로 수정됐고 8월 일자리 역시 14만 개에서 15만 8천 개로 15만 9천 개로 늘었습니다. 10개월과 8월, 10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7만 2천 개에 달합니다.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실업률은 4.1%로 두 달 연속 0.1%포인트씩 내려왔습니다. 소수점 세탁가자리까지 따지면 실업률은 8월 4.21%에서 9월 4.51%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보통 한번 치솟으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데 오히려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심지어 임금 인플레이션 속도마저 빨라졌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는데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 선진율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최근 동반폭이 커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일가리에 대한 고용 침체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당시 29일부터 1월 1일까지 테네시주 내시부에서 열린 전미 실무경제협회 연례협회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월 평균 10만 건 이상의 일자리 증가폭이 나온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연착륙, 그러니까 골디락스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9월 고용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비농업 고용의 증가폭이 25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가 15만 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50만 건가량 이상 지금 많이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5만 개라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을 뿐만이 아니라 12개월 월 평균 20만 3천 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또 실업률은 4.1%로 다시 한번 낮아졌고요.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게 조금은 섣부른 것 아니었냐, 실수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고용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 빅컷을 단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빅컷은 좀 과했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빅샷들은 9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되자 연준의 빅컷이 과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메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는 초창기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비교적 미국 경기를 잘 예측했던 석학이죠. 그는 즉각 연준의 9월 빅컷은 실수였다며 이날 고용보고서는 미국이 높은 중립금리 향상에 있다는 웃음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제로금리 시대와 달리 앞으로는 고금리 장기화가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과 싸움이 끝나지 않은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봉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평균의 이적 수준을 훨씬 앞두고 있고 감속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간 베테랑 신사인 예전 야대니 리서치 대표는 연내 추가 금리는 필요 없다는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채권 자금당 등 용어를 만들며 월가를 짐작고 있는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할 필요가 없다. 몇몇 연준 이사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에 허용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연내 초과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패드워치에서 11월 빅컷 가능성은 아예 0%를 반영하고 있고요. 심지어 금리 동결 가능성도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고용마저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인하된 여러 발언이 이어집니다. 9월 25BP 인하를 주장한 미셸 공관 이사,
연준의 대표적 메타로 꼽히는 카시카리 기사 등 연설이 예상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메타의 목소리가 당분간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고용시장을 비롯한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